강남 삼성 성형외과에서는 이분 미스터 KS KS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뭐 코수술이나 우리 리프팅에 관한 이러한 자료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실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단순하게 코를 높이는 게 정말 철학도 반영돼야 되는 코의 성형수술의 꽃이라고 하는 모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함께 아우러져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F4 모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제가 초창기에 이제 수술하셨던 분인데 가수입니다. 가수. 중국말로 크쇼 이런 크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눈이 작고 코가 짧죠. 그러면서 광대도 튀어나와 있고 턱도 상당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입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 불만족스럽고 주변에 해가 보이시죠? 이제 비포입니다. 이제 수술 이후에 정말 가수의 포스가 납니다. 눈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커졌으면서 코도 뭔가 길어진 느낌이 있으면서 얼굴이 갸름해졌습니다. 이분은 아마 다른 방송에도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흔적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가수 생활이 가능한 이런 분이 되셨던 거죠. 그죠? 그러면 코가 워낙 짧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뜨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쭉 끝까지 오시면서 살짝 들리는 코 이런 모양이 이제 코 뜨고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짧은 코라도 과연 코 뜨고가 된다든지 아름다운 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중국 분이십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촬영했던 또 킷리스트의 주인공이고 방송국 그 중국 상해 TV 방송국 PD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코도 짧고 얼굴도 비대칭이고 피부도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완전히 딴 모습처럼 됐죠. 코도 반듯하기도 하고 콧구멍이 이렇게 핀칭이라 그럽니다. 이 치티 올라간 이러한 콧구멍조차도 이렇게 강릉이 날개가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코더기는 이런 모양으로 아주 자연스럽게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코가 짧아요. 코가 짧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고 뭐 무슨 수술을 해도 예쁜 코가 나오기가 힘듯 되게 그냥 실리콘 넣고 귀염골 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쿼터코로 아주 길게 좀 전에 보셨던 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눈도 커졌고 참 큰 변화가 왔네요. 제가 지금 한 몇 년 이후에 지금 이걸 봐도 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양악 수술을 하고 코 수술을 한 거죠. 옆모습 한번 볼게요. 코가 이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쭉 뻗었습니다. 짧은 코임에도 아마 이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높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코의 모양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죠. 코가 아주 작고 주저앉아 있는데 얼만큼 낼까? 소위 피부의 탄성 정도도 굉장히 좌우하게 되겠지만은 이 코를 길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이만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튀어나온다든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연골을 앞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또 트러싱 받쳐줘야 되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양만 생각한다면 또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렇게 보시면 코가 휘어있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골이라는 코가 얼굴 축이 이렇게 휘어있고 이게 살짝 이렇게 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절골이나 또 코뼈를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 대개는 이제 안에 비갑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손상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화려한 코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이만큼 화려한 코를 원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간단하게 그냥 뭐 필러나 요즘 이제 실 같은 거 많이 있죠. 실을 갖고 하는 이런 수술도 많이 있으니까 코 수술은 난이도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아주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양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것부터 또 이렇게 화려하다 이런 코도 우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코 수술을 잘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얼굴 전체를 보고 어떻게 이 사람 코를 그 비율에 맞출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능력도 코 모양을 결정하고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는데 하나의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